야! 정은수 씨,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게 사실입니까? 네, 아니요. 사실이라는 겁니까? 아니라는 겁니까? 칼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.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.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 이겁니까? 예. 그러면 몽유병 같은 겁니까?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이 밤만 되면 그러니까요.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셨어요? 1년 전이었어요. 꿈꿨어? 왜 그래? 저기 물 갖다 줄까? 응? 아니 이봐. 응? 아니 무슨 일이냐? 어? 지금 자면 그 꿈 또 꿀 것 같아서 그래. 자기 먼저 자. 아니, 어린애도 아니고 꿈 때문에 잘 못 자? 무서워서 그래. 아니,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? 그냥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했어. 참, 널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군데? 그게 잘 모르겠어. 너무 껌껌한 밤이라서. 잘 모르겠어. 너 혹시 그 누군가한테 원한 살릴 그런 일 한 적 있냐? 무슨 원한? 그래 모르지.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. 그만해라. 그런 걸 다 개꿈이라고 하는 거야. 에휴, 알았다 알았어. 그만 들어가 자자. 내가 은수 꿈에 나타나서 그 나쁜 놈 확실하게 혼내줄 테니까 걱정 부드러매. 알았지? 그래. 아니 됐어. 먼저 들어가서 자. 그래 뭐. 알았어. 뭐해? 안 갈 거야? 정말 저 주인공 시켜주시는 거예요? 그렇다니까.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몸매 관리 좀 잘해놔, 응? 안 가면 안 돼요? 안 된다니까. 작업해야 돼. 자, 오케이. 아,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수고했다.
정도로 안 되는 것 같아요, 감독님. 아니야,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거야. 그래도 더 잘하고 싶었는데. 아이고,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어. 오셨어요, 감독님. 어? 아유. 아니, 여기로 바로 왔어? 안 그래도 내가 나갈 참이었는데. 조금 일찍 왔길래. 저 인사해. 우리 집사람이야. 어머, 안녕하세요. 전 모델인 줄 알았어요. 저 강미진이에요. 미인이시네요. 아,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어때? 나오니까 좋지?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아까 그 모델 처음 보는 애던데? 아, 저 미진이? 지난번 슈퍼모델에 입사했는데 부디가 독특해서 뜰 것 같은데. 모르지? 나이는? 어려 보이는데? 뭐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했다던가? 왜? 아니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. 원래 아는 사이야? 너 또 왜 그러니, 오늘 같은 날?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? 따라만 와. 분위기 죽이는데 알아놨으니까. 어때? 기가 막히지? 아, 내가 점찍어 놓은 집이 저 집이야. 저 구닥다리를 쫙 헐어버리고 근사하게 새 집으로 딱 짓는 거야. 어때?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? 지난번에 헌팅 왔을 때 알았는데 마음에 아주 쏙 들더라고. 왜 그래? 아니, 그냥. 들어가자. 자, 우리 결혼 기념회를 축하해야지. 왜 그래? 여기 마음에 안 들어? 아니.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. 그래. 오늘 같은 날 생각이 나기도 하겠다. 이번 주말에 아버님 산소에 가자. 가서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자. 고마워. 고맙긴. 자, 그럼 다시 축하해야지. 사랑해. 아, 나머진 자기가 다 마셔. 나 운전해야 되니까. 그 주정만 부리지 말고. 알았어. 어때? 여기 음식 괜찮지? 아, 그리고 말이야. 영화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. 영화? 돈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. 걱정 마. 물주는 구해놨으니까. 반반씩 투자하기로 했어. 자기 투자비는? 전에 살던 집 말이야. 그거 팔기로 했어. 이제 필요 없잖아. 그 돈 가지고 되겠어? 아니, 이제 그래서 말인데. 어디서 돈 좀 구할 수 없을까? 한 5억 정도? 갑자기 영화를 왜 찍겠다는 거야? 갑자기라니.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. 아, 작년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딱 도와줬으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. 에이. 그 미진이라는 여자의 주인공으로 쓸 거지? 뭐? 그 무슨 소리야?
그 여자애 좋아하지? 둘이 보통 사이 아니지? 야, 너 또 갑자기 왜 그러냐? 갑자기 아니야. 내가 이러면 모를 줄 알았어? 야, 너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거야? 아니, 내 직감 맞아. 그 여자 꿈에서 봤어. 뭐? 꿈속에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어. 야, 너... 나 참... 내 꿈 잘 맞아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맞았어. 야,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 잡을 거니? 아무튼 나 그 미진이라는 여자애 싫어. 그 여자 데리고 일하지 마. 아, 나 참... 여보세요? 네? 아저씨! 네? 네. 아니요, 안 내놨는데요? 네. 네.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. 아이고, 이 운수 아이가. 어여 누나, 이놈만 끄라. 그래, 덥지? 가만히 자, 우리 참고 놀까? 됐어요, 아저씨. 그것보다 상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어, 그게 말이다. 그 저쪽 사거리는 부동산 친구가 네 건물이 나와 있다는 소리를 하길래 말이다. 그거 네가 내는 거 아이가? 그런 적 없어요. 그래. 뭐 이 건물을 팔면서 나한테는 말을 안 할 리가 없다 했지. 누가 내놨대요? 내도 말이다.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아 그건 모르겠다는 기라.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강남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기라. 뭐 착오가 생긴 게 아이가. 뭐 암만 해도 그렇지 싶은데 뭐 집히는 게 없나? 그럴 리 없어요. 뭐 아니면 다행이고. 아,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.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꼭 부탁한 게 있다. 뭔데요? 절대로 이 건물 네 신랑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했다. 네 아버지 광군이 용하리 하면서 설치는 네 신랑 영 탐탁해하지 않았다. 네가 죽고 못 산다면서 결혼하겠다고 우기니까 마지못해 시킨 거지만서도 이 본인이 암으로 나를 받아 놓은 거 아니었으면 막 안 시켰을 거라 했다. 저도 암인 줄 몰랐어요. 제가 결혼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재혼하실 줄 알았거든요. 그래. 너 중학교 때 엄마 죽은 뒤에도 너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기라. 알아요. 네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재혼을 하겠다더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땐 이미 암인 걸 알았다더라. 봐라 봐라. 그 마음 미리 넘겨 짚을 건 없고 아 돌달리도 들어가면서 건너라 했다. 내가 직접 자세히 알아볼 참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거라. 아, 참 짧고 그 2층에 옷가게 말이다. 아, 석 달째 세일을 안 내는데 마 이참에 확 잘라버리고 다른 데 놓자, 에이? 자기 논현동 상가 판다고 내놓은 적 있어? 뭐? 아니, 그걸 왜? 아저씨가 들었대. 참나, 아 어디서 잘못 들었나 보지. 혹시 팔 생각 없나고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니야? 말이 아저씨지 칠촌이라면서. 건물 관리 맡겨놨더니 아주 능그랭이더라고. 하긴 살작자 나타났을 때 파는 게 낫지 않아?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. 그건 안 돼. 그거 아버지가 직접 지어서 남기신 유해랑 건물이야.
그거 박물관 만들래? 세든 사람 셋돈도 안 줘서 말썽이라면서. 정말 팔려고 내놓은 거 자기 아니지? 야, 너 날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? 나보다 그치 말은 믿는 거야? 아니야. 미안해. 야,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, 응? 야, 야. 앉아. 너 고객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남 모르게 해달라고 했잖아. 야, 미안하다, 미안해, 응? 아, 정말 미치겠네. 야, 이번 일 나 제대로 안 되면 나 완전히 구겨지는 거야. 아주 알거지 되는 거라고. 정말 면목 없다. 아니, 입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? 그럼 영화 만드는 거 땡인 거예요? 저, 당분간 그 건물 파는 거 보류해. 어, 그래, 알았어. 야, 그럼 뭐 다른 거 없냐? 이면아 그런 거. 어? 아, 놀랬잖아요. 많이 놀랬어? 나이스. 오케이. 자, 그럼 머리 좀 이렇게 뒤로 넘기고. 그렇지. 그래, 그대로. 야, 머리 좀 너무 많이 올리면 좀 이상해. 오케이. 조금만. 그렇지. 자, 그럼 상체 좀 숙이고. 오케이. 그래. 조심하셔야죠. 아, 너는 자나? 어. 어이, 뭐 하는 거야? 하나가 감기 걸린 것 같아서 같이 자려고. 심해? 자다가 열날까 봐. 오늘 촬영 있었어? 어, 저 광고 촬영. 작업실에서? 어. 왜? 아니. 여보.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황당했을지. 예, 이해가 갑니다. 게다가 또 말이 안 되는 건요,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.
정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? 네. 아, 그런데 말이죠. 여기를 보면은 오히려 이혼 신청은 정은수 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, 근데 이현우 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? 저희는 대학교 때 만나서 2년 동안이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했습니다. 결혼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이 사람 갑자기 그러는 거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.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현우 씨 생각이고요. 정은수 씨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럼 어떻습니까?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고 결혼할 때하고 너무 달랐어요. 아주 그건 제 직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결혼 초하고 똑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? 아니 그런데 말이죠, 정은수 씨. 갑자기 왜 남편이 그 모델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? 꿈만 가지고 그런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. 이현우 씨 직업이 화려한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이니까 아내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. 전 단 한 번도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.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요. 다 거짓말이에요.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 사람이 미진이를 본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광고 촬영도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. 그리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아왔습니다.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. 다 거짓말이에요. 저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탐나서 절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라고요. 전생인이 뭐냐면서 이상한 소리 한 게 누군데 그래? 내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. 전생이라뇨? 어때요? 나가 있어. 네? 나가라니까? 아, 두 사람 전생의 악연 사이야.
것입니다. 자네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지? 남편이 칼로 찔러 죽였었구만. 그런데 제가 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? 억울해서 그러지. 한을 풀어야지. 그러니까 전생에 제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로 제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가요? 그래.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? 갈라서. 안 그러면 위험해. 말도 안 돼요. 아직 안 끝났어. 아직도 뭔가를 꾸미고 있어. 그게 무슨...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 있어? 대체 뭐라고 하드냐니까? 저 앞으로 이런 데 안 따라와요. 그리고 궁금하시면요, 직접 물어보세요. 뭐야? 그리고 저 갈 데가 있으니까 어머니 먼저 집에 가세요. 아. 저, 은수야. 저 그게 말이다. 말씀하세요, 아저씨. 누구예요? 그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컨설팅인가 뭔가 이 건물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 아빠예요? 어, 가면. 자, 이게 그 사람 핸드폰 전화번호다. 아, 네가 아니면 누가 노? 이건 하나 아빠 번호가 아닌데요? 그래서 내 그 전화번호로 돌려봤더니만 네 신랑이 받더라. 그래서 내 자세히 좀 알아본 기라. 그 수은 임야도 이미 계약이 돼 있더구만 그래. 그래서요? 그래서 내가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. 뭐?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고? 아니, 저 그 땅에 그런 게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? 무슨 일이에요? 그러니까 누군가 손을 썼다는 거야? 왜 그래요? 아, 진짜! 아, 이제 다 틀렸어! 다 틀렸다고! 하나야, 이리 와. 오늘부터 하나는 내가 데리고 잔다. 그리 알아라. 아, 어머님, 왜요? 자다가 하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니?
너 하나 방 쓰고 잠들기 전에 방문 걸어 잠그고 자.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, 어머니? 갑자기라니. 어떻게 더 이상 참냐? 너 정말 대단하구나. 점쟁이 말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냐?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너희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산다. 이혼을 하든지 해. 아니 이혼이라뇨? 너희들 전생부터 서로 안 맞는 사이였대. 같이 살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데.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나도 점쟁이 말 안 믿고 싶다마는 맞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어떡하니? 목숨 걸고 살래? 저 이혼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? 아니 진심이야. 지금 1시야. 안 잘 거야? 안 잘 거야. 걱정 말고 자. 아까 네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어머니 말도 한 귀로 흘려. 그만 들어가 자자. 안 잘 거야. 나 낮에 자면 돼. 밤에 안 자면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한 짓 안 할 거 아니야. 괜찮을 거니까 그만 들어가. 무서워서 그래. 꿈꾸는 것도 무섭고 내가 무슨 짓 할지도 모르잖아. 생각 없어. 자, 그럼 이거라도 이거라도 먹어. 이게 뭔데? 신경 안정제야. 신경 안정제? 수면제 같은 거야. 먹고 나면 세상 모르게 푹 잘 거야. 먹어. 어서. 물 좀 갖다 줄래? 그냥 포도주에 마실게. 자 이제 들어가자. 나 하나방에서 잘게.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. 어? 아 어서. 일어나. 일어나.
은수야, 정신 차려봐. 은수야, 정신 좀 차려봐. 은수야. 은수야, 은수야, 정신 차려봐. 은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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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. 어? 은수야. 어, 은수야? 은수야. 세상에, 아니 칼. 아이고 얘, 너 괜찮니? 어? 예, 지금 괜찮아요. 아니, 아니 너 정말 미쳤냐? 어? 아니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. 가만은?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? 어? 선생님, 그 입원 치료하면 괜찮을까요? 좋아야지겠지만 현재로선 완전히 낫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칼까지 휘둘렀다니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 뭐 필요한 거 없어? 책이라도 사다 줄까? 매일 올게.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. 왔어? 그래.